그 오전에 제가 장관님께 교육부 장관님께 그 의대를 6년제에서 5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를 쭉 드렸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몇개 학교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5년제가 가능하다고 말한 곳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KAMC와 사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KAMC 이사장께서 공개적으로 기자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장관이 했다고 공개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KAMC가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다. 이는 5년제 축소 문제가 아니라 학생 휴학권 때문이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얘기 안 하신 거죠? 아까 KAMC랑 이 KMC랑은 5년 축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서요. KMC랑 주요 주제는 휴학 문제가 맞고요. 그렇지만 휴학을 그 이제 허용하는 그런 대안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의료 공백을 그 이제 인력 공급 공백을 막을 거냐 했을 때 다양한 안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년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교육부가 먼저 제시한 겁니까? KAMC 분들이 하신 겁니까? 5년제라는 게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실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교육부 내에서도 그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뭐, 또 KMC 학장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만난 의대 그냥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있었고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허위 증언을 했거나 아니면 이종태 이사장께서 허위로 기자회견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5년제 축소에 대한 것이 어떠냐라고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KAMC는 5년제 축소는 도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끝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관님께서 뭐 조금 말에 그 어폐가 있었다 하고 정정을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아니요. 두분 간에 누가 팩트인지는 추후에 확인해 보고 고발할지 아니, 그게 말지도 상식이라고 결정하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실 사안이 아닌 게요. 그런 논의 과정에서 뭐 최종적으로 KMC가 5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정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학교들의 확인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부 대신에 확인해 봤어요.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는 부동의 한다고 정확하게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서울대, 경북대, 충남, 충북대는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이다. 잘 모르는 문제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 알고 계십시오. 네, 뭐 여러 동의한다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요. 저희들이 그 다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부가 그 정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